왜 그날 나는 그 반딧불을 보러 그 바다로 들어갔을까? 가지 않았다면, 내가 가지 않았었더라면. 미용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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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용아, 어디 있어? 미용아! 그 애는 내가 위험할까봐 따라 들어왔는데 나는 미용이를 지키지 못했어.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. 그의 마지막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. 그건 원망이었을까? 슬픔이었을까? 모르겠어. 생각할 때마다 바뀌는데 어쩔 땐 날 이해하는 것처럼 어루만지고 어쩔 땐 화가 난 것처럼 나를 노려봐. 거길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매일매일 수없이 후회했어. 근데 어쩌면 미용이가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. 미용이 죽었어. 그 사고야. 아니, 미도 때문이야. 걔가 죽였어. 미도도 우리 애야. 당신 애라고. 미용이 죽고 나서 엄마 아빠 원망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거든. 하루하루 눈치 보면서. 여보, 또? 어떡해. 웃어도 안 돼. 울어도 안 돼.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혼자 서울로 도망쳐서 돈도 벌고 엄마 아빠 빚도 갚아주고 그랬는데 이제 어딨는지 모르겠어. 그렇게 열심히 SNS로 소식을 남겨도 오지 않아. 내가 죽는다는데. 근데 어쩌면 내가 미웅이를 죽게 한 거니까. 나는 원래 나쁜 애였을지도 몰라. 살고 싶은 게 나쁜 거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딨어? 미안해. 미안해. 너 이제 어떡해. 너 이제 어떡해.